네, 시청자 여러분, 정치 생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도 두 번 했는데, 네, 거의 매일 방송 같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에도 그 금요일 날 방송했어요. 아, 목요일 날 방송했어요. 목요일, 네. 예. 자, 또 월요일 날 쉬어서 매일 하는 것 같습니다, 느낌에. 예. 근데 정말 요즘에 엄청나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폭발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성원에 부응하고자 어제 제가 한 8건인가 9건 정도 쇼스 버전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대박 났습니다. 특히 아, 네. 전해철 씨 본거가 제일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그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해서 전해철을 좀 주야장차 한번 씹어볼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또 전화 오겠네요. 연락이 왔습니까? 아니 예전에 저기 엔모 고이직 네. 씹었더니 네. 네. 그쪽에서 전화 왔어요. NY 쪽을 씹었더니 아 그런 거 좀 개의치 마셔야지. 그런 거 휘둘리고 그러면은. 아니, 뭐, 열심히 더, 그 뒤로 계속 씹었어요. 씹어서 뭐, 이렇게 굉장히 움츠러들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밥으로 여깁니다. 밥으로. 이소영 씹어주시고, 이소영도 조회수 좋았어요. 아, 예, 뭐,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아, 정치 똑바로 하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뭐, 무슨, 뭐,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각을 세워 뭐 하겠습니까? 예. 정치 똑바로 하라는 얘기인데 뭐 들은 척도 안 하겠지. 김용민 TV 따위한테 뭐 내가 무슨 저기 영향받을 사람인 줄 알아? 아마 이러지 않겠나 싶은데 근데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김용민 TV가요. 김용민이가 이제 목사고시를 이제 곧 봐야 되기 때문에 한 두 주 쉽니다. 네, 목사고시 준비를 위해서 공부하러 들어가야 되거든. 나름 고시예요. 얼마나 어려운데. 그래서 사찰에 들어가서 목사고시를 준비해볼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너무 우리 주님이 싫어하실 것 같아가지고 예. 네. 돌아와서는 뭘 하려고 하느냐 제가 계획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선을 대비하겠습니다. 2년 후 총선 어떻게 대비하느냐. 아, 지금 사실은 저도 뭐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쓸데없다고 보기 어려운 게 한 노조도 해보고 투쟁도 해보고 사실상 뭐 잘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뼈저리게 느끼는 게 뭐냐면 대안 없는 투쟁은 그건 의미가 없다. 대안 없는 투쟁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정치 너무 못해요. 바꿔야 되겠어. 그 A 욕하면 끝난 일이 아니에요.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천은 시민들이 한다. 그렇죠.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수박 의원들 구제불능의 수박 의원들을 저희가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알맞은 인재들을 경선 파트너를 만들어서 시민들과 함께 그 후보를 밀어드리고 그러면 그 정치인은 2년 동안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그렇죠. 수박이 안 되려고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영향을 안 받을 놈들이 있어요. 다선들이 특히 그러한데 어떻게든 저희가 그래서 대안을 만들어가지고 2년 뒤 이제 22대 국회 아니겠습니까? 22대 국회에서는 물갈이할 수 있도록 대안 없는 물갈이 안 됩니다.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대안을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경선에 나서는 후보들은 인지도 걱정은 없게끔. 인지도가 제일 큰 문제 아니에요. 네. 솔직히 얘기해서. 그쵸. 정치 신인들이 누군 줄 알고 뭔 줄 알고 어떤 멘탈리티인 줄 알고 그래요. 그래서 김용민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 유튜버와 함께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름 알리고 그분의 어떤 철학과 정치 노선에 대해서도 시민들께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좋겠죠, 형님. 예. 그래서 형님 어때요? 예. 좋습니다. 예. 그 전에 제가 조금 하나 좀 더 섬세하게 부탁드릴 게 예. 수박들의 예. 혈색과 예. 당도 조사를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아, 그래요? 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예. 왜 그러냐면요. 맛있는 수박은 버릴 필요가 없어요. 쓸만한 수박도 있어요. 예. 민주당은 이제 우리 이제 그 날아다니는 곤충 외에 예. 우리 이제 수박이라는 표현이 요즘 유행됐지 않습니까? 예. 예. 수박에 대해서 좀 분류를 좀 깊게 해야 되는 게 민주당은 원래 진보 개혁 정당이 아니에요 출발이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민주당 보고 뭐냐면 정통 보수 야당 이런 표현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수박이 많아요. 한 70% 이상이 수박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쓸만한 수박도 있고 그다음에 원칙이 있는 수박도 있고 그럼 그다음에 이 자기 사적 이익을 위해서 물불 안 가리는 진짜 완벽한 수박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수박의 당도와 예. 혈색 검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예, 그리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보면 안 돼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이재명 후보하고 가깝다 하는 분들 중에도 이건
이 수박 정도가 아니라 왕수박도 있습니다. 아, 딱 쪼갰는데 빨간색 빨간색이면 흰색이야? 두면 좋은데 예, 흰색이 섞인 빨간색. 그야말로 정말 볼품없는 돌수박 아니겠습니까? 돌수박. 예, 이런 수박들도 사실은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원래는 진보개혁적이었는데 정치를 오래 하다 보니까 타협적으로 달고 달아서 수박이 된 사람도 있고 근데 최근에는 초선인데 이미 수박인 사람이 들어온 경우가 너무 많아요. 공천 단계부터. 네, 공천 단계. 그분들이 전문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맞아요. 근데 지금 네. 이 숍 보니까 저기 안산으로 출마하셔야 되겠네. 네? 누가? 숍 여기 박진영 교수님. 네. 제일 많이 나왔어. 네. 전해철. 아니 뭐요? 전해철이 딱 쳐야 할 이유. 어제 네. 이동영 TV에서도 그 전해철 장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또 어디 숍이 돼서 돌아다니더라고. 네. 전화 오시겠네, 조만간.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니. 안산 한번 나가보세요, 형님. 너무 멀어. 너무 멀어. 예. 아. 근처에도 수박 많아요. 예,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 2년 후에는 대안이 있는 수박 서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안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저 사람 안 된다. 이걸로 어떻게 바꿉니까? 못 바꿔요. 예, 그런 말씀을 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바로 생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용민이가 참 훌륭한 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정리하지 않으면 다음에 또, 그냥 대안도 없이 망하면은 또 어떡할 겁니까? 지몸이 안 돼요. 젖잘싹 그런 게 어딨어요. 예. 대안이 있는 경선. 그 경선을 보장해줘야 돼, 전제가. 경선도 그렇죠. 없이 그냥, 무슨 세평에 의해서 뭐 이렇게 컷오프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진짜 뭐 유튜브들이 다 가가지고 거기서 배 깔고 누워. 제가 있어요. 세평이 안 좋더라고 의원들 사이에서. 이제 뭘까요? 의원들이 왜 세평을 합니까? 자기 경쟁자를. 그건 안 되지. 그 사람들은 이미 세평할 수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면 자기들도 이제 공천 받아야 되는 상실한 사람들이죠. 재척도 해야 될 사람들이야. 그렇죠. 그들이 왜 세평을 얘기합니까? 예. 그 이제 오늘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우상호 전 원내대표가 됐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거 뭐 어저께부터 그 거론이 갑자기 부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본인이 좀 의향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그 과제 설정 특히 이제 어저께 우상호 그 의원이 뉴스공장에서 인터뷰했던 내용 중에 그 당권 대권 분리 논쟁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지금 민주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솔루션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좀 되신 것이 아닌가. 그 우상호 의원이 이제 당권 대권 분리라는 그 자기 주장으로 이제 네.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 보면 좀 뭐 비판한 측면도 있어요. 네. 그리고 꾸준히 또 이재명 그 의원이 되기 전에 지방선거 과정에서 또 비판적인 입장을 아니 근데 그 전에 대선 때는 총괄 뭐였지 선대본부 총괄 선대본부장 네, 그래서 예, 이끌었으니까 예, 견제해온 것도 사실인데 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의원과 우상호 의원의 개인 간에 신뢰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 대선 때 너무 일을 잘했기 때문에 네, 네. 저기 이재명의 핵과 아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런 면에서는. 우상호 의원이 일단은 정치를 잘 알잖아요. 당을 또 잘 알고 그 가장 중요한 필요 충분 조건에 부합하는 인물이다. 당을 잘 알고 정치를 잘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 우려되는 거는 이분도 이제 정치를 오래 하시다 보니까 뭐든지 좀 협상파, 타협파 이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제가 결정적인 약점 아는데 그런 뭐 말씀은 못 드리겠고 얘기를 해보세요. 결정적인 없는, 약점 너무 큰 거라서 아, 그래요? 뭐 어쨌든 이분들이 뭐 저기 전당대회까지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쵸. 저는 뭐 과도하게 비대위원장이 뭐 혁신하고 이럴 가능성도 없고 그리고 그런 없어요. 그 이 칼자루 잡을 생각하지 마시고 당내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요건만 갖춰달라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당대표를 뽑는데 대의원 제도 없애고 흔히 하는 말로 당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뽑는 제도 그 얼마나 그 정도까지만 그 해달라는 새로운 어떤 말씀 바람이겠어요 그 직선으로 간다면은 그렇죠. 네. 얼마나 훌륭하겠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지역위원장들도 당원들 투표해서 뽑아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그까지는 당장은 안 되더라도 전당대회만큼이라도 당원들에서 뽑아달라. 그럼 얼마나 힘이 실리겠어요. 우리가 저 87년 체제의 핵심이 대통령 직선제잖아요. 네. 당대표 직선제 저는 요구하겠습니다. 당대표 직선으로 가면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뭐 당원들의 지지를 많이 받는 사람이 되겠죠. 현재는 이제 또 현재 거론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뭐 현재로는 이재명 의원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돼요. 이게 지금 대선 후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선을 이제 지고 나서 지방선거까지 져서 좀 실망하는 층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더라도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다. 네. 대표가. 자, 그리고 비대위원으로 박홍근, 한정혜, 박재호, 이용우, 김현정. 김현정은 누군가? 본회의원장 대표입니다. 그러시군요. 어떻게 보세요, 그분들? 지난번 비대위보단 낫네요. 맞아요. 지난번 비대위는 좀 굉장히 황당한 비대위였지. 황당한 비대위였어요. 네. 방도 모르고 그냥 뭐 어디 이벤트 정치의 그 소재로 쓰일 만한 사람들 만나와가지고. 셀프 비대위였어요. 네, 셀프 비대위. 아니 그 비상조장위원회였어요. 비상조장위. 비조위였어. 비조위. 비대위가 아니라. 예. 그 앞에 말씀드렸지만 개파로부터 좀 자유로운 사람. 대선이라든가 지난 지방선거 이 패배 논쟁에서부터 좀 자유로운 사람. 그런 부분들은 충족시키는 것 같은데요. 다만 당원들로부터 개혁적 성향이라고 인정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약간 의문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8월 말까지 그냥 이 그렇죠? 관리로 네. 가는 겁니까? 예. 근데 이제 좀 논의를 해봐야 되겠죠. 비대위의 이런 여러 가지 그 과제들을 이제 정리 정돈을 하고 이제 또 지금 두 개 파가 있는 거잖아요. 친명 네. 반명 네. 거기에 의견도 좀 들어보면서 이제 정리를 해나가겠죠. 당원들의 의견을 추수를 저는 빨리 전당대회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전당대회를 왜 또 저기 연기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이제 지금 그 충돌이 좀 세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친명 친낙 그렇죠. 친명 친낙으로 이게 지금 대선 또 2차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대선 경선 2차전이 친낙은 친낙의 주인이신 분은 가셨잖아요. 가도 이제 원격으로 다 가능하니까 아니 원격으로 출마하시나? 원격으로 다 이제 조정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충돌이 세게 되면은 이게 그러니까 2015년에 28 전당대회 얘기를 하면서 이 이제 연기론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8 전당대회 때 그때 박지원과 문재인이 붙었었잖아요. 근데 박지원은 당권 대권 분리 주제로 이제 나왔었고 문재인 대표는 그때 이제 일치로 해가지고 이제 결국 문재인 그 당시 후보가 저기 당대표가 됐는데 그러고 나서 분당이 일어났잖아요. 분당은 아니고 탈당이죠. 그래서 탈당을 통한 분당이죠. 그래서 국민의당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 총선에서 저기 국민의당이 상당히 호남에서 40석 가까이 제 상당의 위치를 차지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탄핵이 아니었으면 이 지금 분당이 결국에는 이 민주당이 대선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은 안 됐었다. 그것 때문에 아마 이거 이제 직접 갈등을 좀 피하고자 하는 흐름이 결과론적으로 나가긴 했습니다. 그 당시 네. 상황을 제가 좀 아는데요. 안철수 대표의 뜬금없는 탈당이었어요. 그렇지.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네. 안철수 대표를 포함해서 새로운 당 혁신 기구를 만들어 보자라는 제안도 했었고요. 네, 네. 그리고 그 생가스. 생가스. 그래서 상곤이 형. 예. 네. 김상곤. 맞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기억하는 게 최재성 의원이 그 당의 사무총장이었는데 문 안박 콘서트라는 걸 저보고 해보라고 준비를 시켰어요. 네.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그렇게 해서 셋이 다니면서 정책 투어도 하고 단결된 모습을 보이자 그렇게 해서 실무적으로 준비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뜬금없이 탈당을 한 거고 그 과정에서 호남 분들이 이제 일부 의원들이 탈당한 것은 공천권 문제를 대놓고 그분들은 요구를 했어요. 지분까지 요구했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탈당을 한 이 좀 하나의 독특한 케이스예요. 안철수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독특한 케이스지. 근데 그게 이미 이 씨앗은 2012년부터 잉태가 되고 있었어요. 아, 그게 뭐? 예, 그러니까 뜬금없는 탈당이 아니고 2012년 이전부터 이게 네 분이 있었던 거죠. 그건 이제 색깔이 다른 두 가지의 이제 정치 세력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 그 당시의 사건으로 봤으면은 안철수라는 사람의 고유한 캐릭터에서 생기는 우발적 성격이 굉장히 강했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호남이 다 붙어서 나갔다라는 공천 못 받을 것 같다는 네.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공천 지분을 요구한 사람도 있습니다. 지분을 요구한 사람이 나중에 문모닝 하다가 문재인 정부 와서 출세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게 그게 똑같이 지금 이번에도 공천에 대한 불안감을 얘기를 했거든요. 공천에 대해서 우리가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누가 얘기를 했지?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책임론을 씌우는 분 중에 한 분이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그거네. 본질은 그거야. 본질은 다음 그거예요. 저 총선 공천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이 수박들이 이재명한테 책임을 덮어 씌우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재명 고문 쪽에 이제 이재명 의원 쪽에 말씀드리는 게 이거를 공천 룰의 문제로 접근하지 마라. 그렇죠. 이건 당내 민주주의다. 당내 민주주의가 국회의원에서 대의원, 대의원에서 당원으로 좀 더 풀뿌리로 내려가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내 민주주의에서 이번에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당원을 뽑는 그 방식이 지금 이제 그 보통은 이 여나 야나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다 5대5 기준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 국민이 오고 또 당내 인사들, 당원들이 오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의 룰은 그게 지난번에 바꿔놨는데 55대 45로 돼 있어요. 대의원. 대의원과 그 일반인이 합쳐가지고 55가 되고요. 그다음에 권리당원과 일반당원이 합해가지고 45가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거를 5대5로 다시 바꿔놔야 돼요. 이게 원래 그 전에는 2332 해갖고 5대5였거든요. 당원이 5, 일반인이 5. 이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바꾸는 과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자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권 후보 선출하기 위한 룰 세팅으로 이게 자꾸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지금 갈등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를 뽑는 룰이 우리 일상적으로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흔히 하는 말로 거지 같은 룰이에요. 국민의힘조차도 일반 국민 50% 당원 50%에서 아주 심플하게 이건 오픈 프라이머리 정신이에요. 오픈 프라이머리 정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럼 민주당에도 오픈 프라이머리 정신으로 할 것 같으면 국민 50, 당원 50 하든가 아니면 당원 민주주의를 절대적으로 간다면 당원 100%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치적 정당성이 부여되지 않은 대의원한테 45%에 지금 이 권한을 줘놓은 거예요. 이건 뭡니까? 대의원들이 지금 대의원들 이 대의원이 원 대의원 원뜻은 당원들이 뽑은 대의 기관으로서 대의원인데 그치. 민주당은 그렇잖아요. 지역위원장이 그냥 내리 꼽는 게 대의원이에요. 그 지역위원장한테 권한을 줘놓은 거예요. 그래 당내 민주주의가 지금 적용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걸 바꾸자고 하는 겁니다. 네. 하여튼 뭐 저기 우리 수박들은 자기들이 자력으로 당원이나 대중의 그 지지를 받을 자신이 없으니까 온갖 꼼수를 써가면서 어떻게든 뭐 전당대회를 미룬다든지 혹은 경쟁 없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한다든지 맞잖아요. 맞잖아요. 맞습니다. 뭐 저 총선 때도 그렇죠. 컷오프.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맹위를 떨쳤죠. 네. 사실 국민의힘은 이거를 더 바꿨어요. 일반 국민 100% 국민 경선으로 아예 바꿔버렸거든요. 이 이준석 당대표 될 때. 그래서 그 민주당도 이번에 이 룰 좀 바꿀 필요는 있다. 그래서 5대5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정말 참 이게 그래도 참 다행인 게 이런 수박들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점은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수박 이야기 나오니까 그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의 이제 수박 이 흐름을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수박의 역사. 그 원래 이제 민주당이 과거에는 우리 중도 보수 야당 뭐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네네. 어쩔 수 없었어요. 과거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뭐 수박이 많았어요. 민주당의 정체성이라는 게 한국 사회에 있는 이 군사정권을 저지를 집권을 막겠다는 잡탕정당의 성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나 이제 그 노무현 정신이 이제 구현되면서 노사모 만들고 열린우당 창당하면서 나름 진보개혁 세력이 많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게 왔는데 저는 이분들이 이제 기득권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저는 그 기득권화되는 과정에서 독특한 캐릭터가 전해철 장관 같은 캐릭터라고 봐요. 예를 들자면은 이분이 흔히 아는 민주화 운동 출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치권에 들어올 때도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그 해마루라고 해서 과거에 그 누구죠? 그 법무부 장관했던 천정배 장관. 천정배 장관 법무사무실에 있었고 그다음 고대 나왔다. 이것만으로 이제 이 개인적 인연이 있어서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이제 노무현 정부 때도 어느 정도 고위직을 하고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 가까워서 출세를 했는데 흔히 하는 민주화운동 경력과 진보개혁자이라고 하는 분들이 왜 이분 밑에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이렇게 이재명을 공격하는데 동원되어지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여기에 저는 한편으로 이재명 지사를 싫어하는 운동권 내에 엘리트주의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나는 486 기득권 옛날에 엘리트 운동권이고 정말 정통민주화운동 출신인데 성남에서 일개 지역시민운동 했던 사람이 이렇게 대선급의 지도자로 되는 것이 나 인정 못하겠어. 차라리 진보적이고 민주적이진 않지만은 전해철 같은 엘리트가 좋아. 이런 생각이 있지 않나라는 의심이 가는 거예요. 자꾸. 근데 지금 좀 전에 그 잡탕 정신이라고 민주당에 그거를 규정을 하셨는데 그거는 조금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인데 이게 이제 민주당이 중도 보수 야당이라고 평가받던 때는 DJ가 이제 빨갱이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시기에 이제
어떤 그 보수까지 포괄하는 중도로 자꾸 확장을 하려는 DJ의 어떤 그 확장 전략이 포함되어서 이렇게 된 것 같고요. 그 민주 정통 세력이죠. 민주당이라는 곳은 기본적으로 그 신익희의 민주당부터 이게 연원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민주당의 그 정통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정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천정배, 아, 천경, 저기 우리 전해철 장관은 저는 그 민정수석 하는 거를 이제 봤기 때문에 그 운동권 출신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관점은 약간 좀 새로운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그 정계 입문이 어떻게 됐는지 그걸 한번 다시 좀 볼 필요가 있다. 발탁이 천정배 의원을 통해서 됐으면은 그 목포 출신 아니야? 목포 출신이죠.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이 정체성이라는 게 네. 흔히 하는 이거지 않습니까? 진보 개혁 세력이 주축이 돼서 중도 보수로 확장하고 그렇죠. 이런 과정에서의 누가 흔히 하는 이니셔티브를 잡느냐는 문제 아닙니까? 네. 지난 대선에서도 이재명과 이낙연의 문제에서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낙연 후보를 우리가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민주당의 정체성이라는 게 진보 개혁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개혁적인 이재명 후보가 주류가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보수라든가 그다음에 중도적인 분들은 같이 포함해주는 어떤 하나의 뭐 이 우군 세력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니까 그 당신들도 지지받고 싶으면 개혁적으로 나가. 그렇죠. 그렇죠. 그 말 하는 거예요. 그 말 하는 거예요. 아니 뭐 네. 운명적으로 당신들이 뭐 어디 그렇죠. 출신이라서 뭐 어디 배경이라서 그래서 비난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개혁적이잖아. 아니 개혁적이면은 저쪽 당에서 넘어와도 지지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여기 와가지고 왜 저쪽 당 하는 행동을 하냐 이거야. 왜 그 언론 개혁, 검찰 개혁 맞고 말이야. 노무현 대통령이 그 멋진 멘트를 알렸어요. 기회주의자는 연대의 대상이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그럼 아주 뭐 누구를 향한 아주 전국을 찌르는 멘트인 것 같습니다. 자. 박지현을 한번 복귀해 보겠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박지현. 네, 박지현. 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박진영이라고 한 게 아니라 박지현. 네. 박지현. 네. 네. 아니 봤더니 이게 아주 이상하네요. 수박이야. 수박 정도가 아니야.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제 황희도 지난주에 네. 지난주 이은영 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청년 카르텔이 네. 있었다고. 그러니까 청년 카르텔. 어쨌든 뭐 청년들이 연대해가지고 민주당 내에서 뭐 좋은 정치를 해보겠다. 으쌰으쌰. 그건 좋지. 네. 이게 아니라 쥐들의 카르텔을 만들어놓고 다른 청년들의 정치 진입을 차단하는 네. 이런 짓을 한다면 이거는 청년이 아니라 구태지, 구태. 그렇죠. 그런데 예. 지금 보니까 어제 황희도 그 유튜버가 제보 전화를 받았는데 그게 여우시대라는 그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인데 여기서 박지현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이제 쭉 제보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거의 그 1배 수준. 1배 수준이야? 1배 수준이다. 지금 1탄만 지금 제가 1탄만 봤는데 네. 계속적으로 이제 제보를 받아가지고 이슈화를 시키는데 또 이제 보수 언론에서는 이 황희도가 이 지지자들을 1배화 시키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박지현을 지지했던 이 집단이랄까? 이 커뮤니티의 활동이 그렇다라면 그 개딸이라고 하는 2030과 왜 싸웠는지 우리가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림이 이제 예, 그림이 이제 좀 나오는 예. 거예요. 예. 아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그 특정한 신념을 위해서는 다른 이들을 다 혐오하고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그 이 배타적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이 안에서 세력을 확장해 나가려고 한 그래서 뭐 같이 그 한솥밥을 먹는 정치인들을 악마화하고 그렇죠. 뭐 그런 행태들 네. 예. 그리고 이게 그 박지원 씨가 그 했던 메시지나 이런 걸 내는 게 누구하고도 상의가 안 됐다 이게 지금 당내에 일반적으로 지금 퍼져 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 저기 당직자들도 아주 그냥 네. 속 터져하고 네. 그랬다는 게 지금 일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이 표 날려먹은 게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그럼. 이게 지금 평가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표를 날려먹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지금 당 비대위원장이 됐지?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뭐 여기에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세요? 뭐 저기 뭐 할 말 다 했는데. 뭐 특별히 저는 솔직히 예. 참 뭐 언급하고 싶지가 않아요. 나도. 네. 짜증나더라고. 네, 뭐 언급할 그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판단 착오를 한 것이고
그래서 단단히 그 대가를 치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난 네. 총선 공천 때부터 있었던 이벤트 정치의 폐해요. 네, 이제 이벤트 정치 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 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저기 박지원 영입 권인숙이 했다고 하더만 보니까 뭐 왜 했는지는 뭐 이제 그림이 그려집니다. 권인숙은 또 그들과 그 카르텔 그룹들하고 무관한지 또 한번 좀 따져보고 싶기도 하고요. 예. 그래요. 아유, 참. 다시는 뭐, 박지현이가 뭐, 지가 뭐, 전당대회 나와가지고 당대표 되겠다. 뭐, 그 누가 말리겠습니까? 제발 좀 나와서 좀 한번. 그러나 네. 이제 앞으로 그를 컨택해가지고 뭘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없어요. 이럴 일 없겠죠, 민주당에서.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나이가 있다 보니까 페미, 특히 이제 레디컬 페미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이런 경험을 통해가지고, 당에서 이 수용하기 힘든 이 급진성의 문제 전체를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제 숲을 보지 못하고 자기 나무 하나 붙들고 거기에 대한 정체성을 고집하는 정치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 레디컬 페미가 문제가 맥락을 이해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 맥락 없이 딱 그 명제만 가지고 지금 뭔가를 자꾸 이슈와 사회 아젠다와 하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이렇다고. 네, 그 세상 이렇게 본다고. 그거예요. 그게 이제 과거에 이제 극좌파들의 토닉 진보죠. 말만 진보죠. 나토 진보. 나토 진보. 나토 진보. 노 액션 토크. 방 안에서 나 혼자 이제 진보 이거 키보드 워리어 하면서 하던 그 진보들인 거죠. 단단히 속았습니다. 엄청나게 속았어요. 두 번 다시 이런 이벤트 정치하지 말고 진짜 나이 들어도 이 당에서 정말 30년, 40년 풍상을 함께 겪으면서 그렇죠. 존경과 신망을 얻는 분을 시켜야지 어디서 그냥 이미지 네, 얘기했죠. 어디서 이런 괴물이 들어왔냐고. 내 말에 틀린 말이 없어요. 가끔씩 저를 보고 뭐 정무감각 떨어진다 그런 얘기하는 인간들. 너희들보다 많이 알아, 너희들보다는. 아이고, 정말 참 한심한 인간들입니다. 그 박지원에 대해서도 내가 우려를 하고 비판하니까 뭐 뭘 하냐고 뭐 그러면서 뭐 그랬었는데. 아니, 실체가 드러나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이미 저기 제가 페미니즘 정치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렇죠. 문제 제기했었고 우려를 표명했었습니다. 내 얘기를 좀 귀 기울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아, 수박, 낙엽, 이들의 이재명 비난. 좀 목불 인견입니다. 예, 결국 이 자들은 좀 이재명 의원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그런 기득권을 연장하기 위한 그 차원에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공천권에 대한 불안감. 네, 거기서 출발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지금 민주당의 과제는 이제 세대교체의 목전에 있다. 세대교체가 당의 지상과제로 지금 앞에 놓여있다. 그러려면 이 두 세력이 싸우면은 이게 다음 총선도 필패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총선이 어려워지면 다시 대선 그 바로 뒤에 지선이 있거든요. 네. 지선 뒤에 대선이 있는데 이 세 개 또 선거가 줄줄이 있는데 이것도 다 실패하게 돼요. 제가 장담하건데 네.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그 의원이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은 이 모든 문제가 싹 사그라집니다. 그러니까 장담하는데 또 윤석열이 그 정말 깻잎 한 장 차로 이겼잖아요. 네, 그렇죠. 국민을 설득하거나 혹은 감화 감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절반은 안티를 깔고 가는 거예요. 윤석열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만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면은 그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다 끌어안을 만한 그런 엄청난 그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리더십의 부재죠. 리더십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또 왜 이재명을 두둔하냐고. 야, 페미니즘 내가 맞췄지? 내가 보는 건 정확해, 비교적. 그 제 얘기대로 가는 것이 맞을 겁니다, 저는. 이게 지금 저 수박들이 이재명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인정하는 순간에는 잘하거든. 너무너무 잘하거든. 합리적으로. 그리고 원칙대로 사실은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저 사람이 사욕으로 지금 이재명을 비난하는 그 이 레토릭이 사욕 아닙니까? 사욕 무슨 사욕이야? 당을 위해서 헌신했지. 쥐들이 안 나섰을 때 말이야. 쥐들이 나서려고 그랬는데 안 된 게 아니라 쥐들은 아예 나서지도 않았잖아요. 이렇게 나서 가지고 어떻게든 좀 판을 한번 바꿔보려고 안간힘을 쓰긴 했는데 참 어려운 싸움이긴 했지요. 근데 이재명이 되면은 아, 이 사람이 사욕으로 뭔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믿음을 줄 겁니다. 예, 저는 그렇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 그런데 이자들은 지금 그 어느 것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마구잡이로
이재명에 대해서 악마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은 이제 책임의 근거를 두 가지를 들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서울시장 공천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그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게 박지원이 스스로 얘기했다. 한 시간 동안 자기 설득했다. 이거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이재명 책임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과정 속에서 이 전대를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그런 룰, 그리고 그게 저는 아까 박 교수님이 얘기하신 민주주의의 룰로 다시 이걸 좀 바꿔야 된다. 완전 개방 경쟁으로 이거를 바꿔내지 않으면 민주당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뭐 자를 사람도 잘라내면 됩니다. 네. 아, 근데 그 자를 사람은 이재명이 직접 자른다는 의미는 아닌 거잖아요. 룰에 의해서 잘려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3선 이상 동일 지역구 출마 금지 이거 획일적으로 한번 진행해가지고 좀 억울한 사람 있더라도 좀 쓸만한 사람 있더라도 이게 좀 잘려나가고 해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줘야 돼요. 아니, 근데 저는 그거를 좀 생각을 어제 진짜 많이 해봤는데 이제 그거를 룰로 만들어버리면 이게 지금 다선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배출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선 의원이 필요한가요? 나 잘 모르겠다. 그 국회의장이나 이런 거 하려면 선수가 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한번 개혁할 필요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전체적으로 국회 개혁까지 할 수 있을 그 지금 저는 이제 우리 한국의 이제 권력 구조의 문제에서 제왕적 대통령제고 그다음에 시도지사 문제에서도 이제 집행권이 과도하게 세거든요. 이런 국가에서 다선 중진이 국회의원이 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놀고 계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 근데 그래도 또 필요한 영역이 있어서 그걸 문화 관행으로 해야 될 문제지 룰로 이렇게 속가낸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걸 법률로 할 필요는 없는데 당헌 당규로는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이 86 용태론도 똑같은 주제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자력에 의해서 하는 것이 가장 보기 좋다, 사실은. 아니 그러면 저 이제 이런 거지 않습니까? 동일 지역구 삼선 금지잖아요. 그럼 다른 지역 가면 돼요. 홍지에 가면 돼요. 지금 한국 사회의 이 다선 의원이라는 게 지역구 관리 특별히 잘해서 됐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지역구가 흔히 하는 말로 밭이 좋아서 된 거예요. 밭이 아니, 좋아서 된 이제는 거예요. 밭이 전체가 다 어려워졌어요. 이번 지방선거를 보면은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동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오세훈이 다 이겼단 말이에요. 이제 지금 밭이 어려워졌고 그래서 이 좀 다선 의원도 지금 필요하니까 이게 좀 문화나 관행에 의해서 좀 알아서 이제 민주당 이런 데에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으니까 좀 알아서도 좀 이렇게 좀 선택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건 좀 오래된 문제인데요. 이 한국의 국회의원이라는 게 근본적 권한은 적으면서 사소한 특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대부분의 이제 삼권분립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폐쇄적 입법권이 아니에요. 행정부도 입법을 해요. 우리나라 입법의 85%가 행정부 입법이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이 있죠. 그 다음에 예산 편성권은 없어요. 그럼 실제로 국회의원들은 뭐냐 하면 잡다한 특권 누리면서 그냥 시간 때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누가 이제 그 옛날 국회의원이 한 분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상임위 열심히 출근하는 놈들, 그냥 어디 그 이익 집단들 그 민원 갖고 와가지고 입법 그 자기 수정해주고 그걸로서 또 후원의 구조 돌리고 거기에서 또 흔히 하는 재정적 여력이 생기면 지역구 관리하고 이 뺑뺑이 속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국 정치가 근본적으로 발전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다선 의원이라고 해가지고 한국 정치에서 어떤 획을 그어가지고 큰 변화를 만든 사람이 없어요. 김대중 YS 같은 경우에는 군사정권과 싸워왔기 때문에 의회투쟁하는 게 의미가 있었지만 그 뒤에 한번 대통령들을 보세요. 노무현 대통령 1.5선, 문재인 대통령 1선, 이재명 후보 0선, 윤석열 0선 이런 식으로 지금 한국 정치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대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해요. 그건 그분들이 항상 그 어떤 개혁을 타파, 개혁 그 위에서 그렇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선수가 작은 것이고 지금 그 586 용태론 얘기할 때도 그랬거든요. 586들이 지금 한꺼번에 다 용태를 하면 지금 문제는요. 초선들이 더 문제예요. 지금 민주당의 초선이 거의 70명 넘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재선으로 해서 위가 싹 사라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한다? 한 명만 얘기하면 됩니다. 이소영. 이게 더 문제예요. 지금 지역구 관리도 안 되고 의회 원내 활동도 안 되고 이런 사람들 가지고 어떻게 민주당은 운영? 아, 그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586이 용퇴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지역구 가시라. 그리고 원내가 되더라도 당대표 하실 수 있다. 예를 들자면은 부산 출신의 어디 뭐586 의원이 서울에서 한 3, 4선 했다.
그러면 부산 가서 출마하세요. 김부겸 의원처럼 옛날 노무현처럼 그렇게 해서 출마하셔가지고 거기서 당선되면은 국회의원 선수 유지하시는 거, 떨어지면은 또 원외 당 대표하고 또 원외로서의 또 당 지도부 와서 정당 정치 하시면 돼요. 우리가 자꾸 모든 정당 정치라든가 민주주의 요소를 국회의원 정치로 협소하게 생각하니까 국회의원 되면 정치하고 안 하면 못한다 이런 식의 생각을 우리가 이제 관념 속에 구조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사람을 공천을 해서 하면은 이런 이야기까지 안 나올 정도로 지금 지역구 관리만 하는 것도 엄청 힘들거든요. 사실 지역구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벅차요. 근데 하여간 이게 좋은 사람을 공천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라고 저는. 네, 그 참 그렇죠. 경험, 경륜 뭐 이런 거 따지고 보면은 사실 그 선수 많다고 X86이라고 그렇게 몰아내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뭐 어떤 세대를 딱 콕 집어가지고 너 아웃 하면 안 돼. 이거보다는 네. 맞습니다. 그 사람 정치가 젊으면 참신하면 개혁적이면 그렇죠. 아니 뭐 나이 70, 80 돼서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정치적 정체성과 그 다음은 두 번째는 실력이에요. 네. 이번에 그 청문회 때 정체성 아주 개혁적이고 훌륭하지만 한동훈 청문회 때 삽질한 의원들 보셨잖아요. 개혁적인 의원들이. 그것도 비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향만으로 칭찬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실력 누구하고, 없으면 또. 누구하고 가깝냐 이것도 중요하다. 그렇죠. 실력 없으면 또 비판받아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당연히 전, 나오는 거죠. 저는 나오는 걸로 네. 보는데.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제 이제 몇 군데 정보를 취합해 보니까 아직 뭐 생각이 별로 없으시다 그래가지고 네. 아니 그럼 나오셔야지. 아니 안 나오면 어떡하려고.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지금 무슨 뭐 다른 누군가가 자꾸 나오려고 하는데 깜들이 없어. 깜들이 전혀 없어. 전혀 아니 박지원 형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당대표로요? 지금 82세인데 그분은 그럼 청년 정치인가요? 아니 그 형은 자기는 은퇴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역이 영원한 뭐, 현역이시네. 그렇죠. 근데 게다가 또 저 이낙연하고 아삼육 아니야. 뭐 나오고 싶으면 나오셔도 된다고 봐요. 본인이 당을 잘 관리해가지고 잘하겠지. 뭐 사실 저기 경륜 있는 정치인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낙연이 돌아왔을 때 이제 빨간 카펫을 깔아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재명을 또 얼마 전에 또 씹으셨더라고. 그거 봐서는 또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해야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 나오겠다 그 말을 왜 합니까? 지금 뭐 나쁜 짓 하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본인은 82세면서 나오고 싶으면 나오는데 네. 왜 다른 사람은 나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당 혁신 문제와 그다음에 전당대회 당권을 지어서 공천을 행사하는 문제, 그다음에 지난 대선 패배의 책임의 문제, 이건 다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2012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 졌습니다. 졌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안 나왔더라면 다음 정치 안 하고 그냥 그만뒀더라면 역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당은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을 대선 때 방해해놨던 세력들, 흔히 하는 그 당시 이제 수박들이 주도해가지고 수박들이. 흐리멍텅한 이 흔히 하는 이 관제 야당 수준의 정치를 했을 거예요. 그럼 탄핵까지 끌고 나갈 수 있었겠어요? 네. 우여곡절이 있던 만에. 네. 생각해보면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은 지도자가 책임지고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박지원 지금 전 국정원장이 얘기 본인이 나올 의향이 있다면 그냥 이재명 의원도 그냥 조금 저기 상황을 보시다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 지금 누가 나오든 누가 뭐 그 결국 결정은 그 당원들의 이제 투표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당대표는. 그러니까 나오면 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이재명이 안 나오면 자기들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유, 이재명이 안 나와도 이재명 미는 사람이 돼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당원 구조라는 게. 그러면은 그치? 그렇게 그런 구조였다면 이낙연 후보가 당 저기 뭐 대선 후보가 됐겠지. 그러니까요. 그렇지 그렇지. 예. 이제 난 또 이렇게도 느껴져요. 이재명이 되면 우리 탈당한다. 이 시그널도 좀 보이거든요. 탈당 못해요. 탈당 못해요 지금. 알죠. 그 겁쟁이들이 탈당할 것 같으면 옛날에 못해 했지. 못해. 네, 못해. 그리고 탈당. 네. 했던 사람들이 무슨 꼴을 당했는지 자기들이 다 봤는데 예? 지금 우리 진영의 지도자라는 것은 두 사람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의원인 거지 않습니까? 네. 현실적으로 예. 그 두 사람만이 제대로 된 추종 세력을 가지고 있고 이 흔히 하는 국가 지도자 반열의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후보가 한 두 달에 한 번씩 문재인 대통령 찾아뵙고 식사만 하고 그러면은 아무도 그를 탈당하겠다 이런 생각도 못할 겁니다. 그것도 좋네요. 네.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전당대회에 나올 것 같다. 나와서 당대표가 됐을 때 그들이 탈당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 근데 하나 이제 이재명 후보한테 제가 감히 고언을 드리자면은 육참 골단을 해야 된다. 내 살을 잘라내야지 상대의 뼈를 잘라낼 수 있다. 예. 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누굴 잘라내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이재명 뒤에 누가 있어? 사람이 없잖아. 누굴 잘라내라는 아니, 본인이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도 기생양이 때로는 필요해요. 정성호? 아니, 뭔가. 정성호는 내가 봤을 때는 재명이 형의 짐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딸거나면 좋아. 실명 거명하시면 안 되고. 네. 아니, 그 형이, 그 형이 또 역할이 있어요, 또. 사법고시 그 동기예요. 사법연수원 동기야. 예, 예. 그 동기가 또 누가 있냐면은 네. 저 양반 그 왜 부평에 있던 문병호 예 문병호도 그렇고 한 명이 또 있었는데 저쪽 간 사람인데 예. 그러니까 문병호 의원이 그때 노동법 연구회도 같이 하고 재야 운동도 같이 한 사람인데 결국은 국회의원 뺏지라는 것에 사람이 맛이 가가지고 자기 초심을 잃어버리고 저렇게 국민의 힘으로 가는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전당대회 나와야 되는데 육참 골단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 그 안에 반드시 참모진을 구성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선 때도 나타났던 문제인데 참모진이 없어요. 전략 참모들이 지금 없거든요. 이거를 어떻게든지 구성을 그 저기 뭐지 그 뭐냐 그 저 조 이렇게 삼국지 보면 이렇게 좀 모셔오잖아요. 삼고초려. 네. 삼고초려해서. 그 전략가들을 정말로 뭐 20대든 30대든 정말로 이게 좀 특출한 눈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든지 찾아내갖고 모셔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이거는 지금 이 리더도 하면서 스스로 또 막 그 뭐 지시도 내리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그 이번에도 보니까 일꾼론 이런 건 이재명 후보가 제안을 해갖고 또 그 방향으로 캠페인 전략이 갔다는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 이거 딱 분리를 해야 돼요. 캠페인 전략은 누구한테 맡겨야 돼 전문가에게. 그러다가 또 김영희 같은 분에게 맡기면 절대 안 되고. 김영희. 예. 사라졌잖아요. 김영희 그 형은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지상파 같은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상파의 그 형식과 그 뭐 이런 이 스토리 텔링이 90년대까지는 통했는지 지금 몰라도 안 통해요. 지금은 안 통해요. 그분 근데 아무도 비판도 안 하대. 사라졌는데. 아니 그 이름 명망만 있었지. 명망가요. 내가 만약에 김영희라면은 내 이름이 그 이제 뿜어내는 가치가 있잖아. 그 가치만 드러내고 네. 실무는 사람들한테 다 맡기는. 그럼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맞아. 그 양반이 만든 것들이 다 졸작이 되고 뭐 그냥 문제작만 됐잖아요. 그거 안 나오니만 못한 그런 결과가 됐어. 그리고 이 여론조사 회사도 다 절연을 하세요. 여론조사 회사들의 이 대선 후보가 되면은 뭐 하나를 좀 자기 곁에 두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가 있나 봐요. 근데 여론조사 회사들 다 싹 절연하시고 오직 그 참모, 제대로 된 참모만 빨리 영입을 하셔서 그 사람의 지시대로 움직이시는 게 제일 좋다. 참모 구성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 네. 저도 이제 지내보니까 국가를 운영할 만한 정책적 이해도가 있고 정책을 가지고 또 전략을 짜고 네. 전략을 가지고 전략을 또 현실화시켜서 그걸 가지고 또 조직을 만들고 이 종합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의 옆에 그런 참모가 DJ와 노무현 이게 한번 좀 저기 봐야 되는데 DJ 같은 경우는 그 윤흥열 그다음에 윤훈열 그 밝은 세상 팀이 있었거든요. 그 팀이 있었고 그 지역 등권론 만든 그 팀들이죠. 그 안에 이제 그 저기 FGI 정성조사 전담한 게 이근영 비서관이었고 윤흥열 그분이 결국 CF 만들어서 그게 대박을 친 거잖아요. 그 참모 집단이 있었고 여론조사 팀을 넣진 않았어요. 여론조사 진짜 멀리하세요. 이거는 사기술이야. 잘못하면 후보 입맛에 맞는 여론조사는 언제든지 만들어서 갖다 줄 수 있거든요. 이거는 멀리하시고. 그런 이 캠페인을 할 수 있는 영상과 홍보와 SNS와 그다음에 이 정성조사 팀 요거를 구성하시는 게 필요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그 워낙 그 이 정치를 워낙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집단이 그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철 카피 이런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했던 거잖아요. 아니, 저는 이제 접근을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을 만든 것은 안희정, 이광재, 김병준, 김원기 이런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분들이 그래도 그 안에 캠페인이 있었거든요. 선거 캠페인. 이광재가 정책에 밝은 그렇죠. 사람이고 안희정은 전략이나 조직에 조직. 되는 사람이고 네. 김병준은 정책을 하고 그렇죠. 김원기는 어른으로서 포괄하고 이런 식의
나름 이 그런 그룹들이 크게 존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이 마케팅적 선거 마케팅으로 승부 본 게 아니고 정책으로 승부를 봤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신행정 수도로 마지막 승부를 본 거였거든요. 이런 참모 집단이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아유 참 굉장히 유익한 조언이신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런 건 잘 모르지만은 듣고 보니까. 여론조사 멀리하라는 말씀은 굉장히 멀리해야 돼요, 예. 진짜로. 그 여론조사 회사 사장들이 그런 걸 약점으로 후보의 약점으로 이용해서 접근해가지고 용역만 싹 다 훑어먹고 점쟁이들이 그 역할을 했어요. 그렇죠. 점쟁이들이.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멀리하셔야 돼요. 저도 사실 그 여론조사를 같이 하자라는 네. 이 제안을 많이 받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아직도 선출직 정치인의 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론조사 회사를 안 하겠다는 네. 생각을 갖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그 뭐 여론조사가 잘못됐다 이런 거는 후보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얘기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여론조사를 절대로 멀리하시라. 네, 알겠습니다. 아 여론조사 멀리하고 이벤트 네. 정치 멀리하고. 그렇죠. 예. 또 뭐 뭘 당장 효과가 없어 보이는 고담 중론을 해야 돼요. 당장 우리 지지자들이 봤을 때 뭐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느냐. 세계 정세가 어떻고 남북 관계가 어떻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축적이 돼서 국가 지도라서 보여지는 이미지가 형성돼요. 자, 그 이 부분은 어떨까요?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아주 어마어마한 또 수사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 이놈들은 잘하는 게 수사밖에 없으니까. 수사도 뭐 정석의 수사를 잘한다는 게 아니라 남 죽이는. 먼지 떨 정치 검사로서 남 죽이는 그런 수사를 잘한다는 얘기죠. 아 일종의 어떤 그 고난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그 극복하고 뚫고 나갈 수 있을지 뭐 정면 돌파밖에 방법이 돌파밖에 없어요. 일단은 뭐 저기 본인이 법률가시니까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저는 준비하실 거라고 보고 한편으로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은 군사 정권에 의해서 사형 선고 받은 분이에요. 그렇지. 국가 지도자는 그런 거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노무현 대통령의 억울한 죽음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국민들이 검찰에 네. 왜곡된 수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여론의 문제에서 싸워줄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도 뭐 엄청나게 그 수사를 받았고 또한 그 이 불이익을 당했던 그렇죠. 이재명 의원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윤석열의 공세, 특히 그 대선 후보로서 경쟁했던 사람 아니에요? 깻잎 차이로 지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이재명에 대한 그런 공세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 이거는 정당한 수사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때 이걸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 이걸 하나의 어떤 운명처럼 여기고 그치. 뚫고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김대중 대통령의 사례가 좀 저는 모범일 것 같은데요. 초기 청년 김대중은 탄압받는 지사 선비와 지사 같은 김대중이었다면 네. 후기의 김대중은 그것조차도 소화해버리는 웃으면서 넘기는 뉴 DJ 김대중이 됐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재명 의원이 후반기에 뉴 DJ 김대중 웃으면서 싸우는 사람 그러면서 국민을 포용하는 사람 정치인은 포용하지 말고 정치인은 날이 서도록 혁신하면서 국민을 포용하는 그런 정신으로 좀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후보가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 뭐 잘못한 게 있어서 위험하다는 게 아니라 아 그 뭐 그런 그 뭐 부정한 돈을 받을 양반이 전혀 아니지만 이게 당신이 왜 A라는 대안을 택하지 않고 B라는 대안을 택했느냐. A가 더 손해를 덜 볼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직권남용 그쵸. 이런 걸로 엮으면 엮을 수도 있어 이건 사실은. 네, 그렇죠. 이런 식의 그 보도 또 얼마나 언론 환경이 정말 민주당에게 비우호적입니까? 그러면은 야 이재명이가 대장동 관련해서 뭐 저기 재판에 넘겨졌다더라, 뭐 혹은 뭐 그래서 뭐 뭐가 일부 유죄가 나왔다더라, 뭐 이런 걸 해서 얼마든지 또 가짜 뉴스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 대장동 관련해서 뭐 할증만으로 10원이라도 받아먹었으면 자기가 그 자랑하고 다녔겠습니까? 그렇지. 일상적으로 우리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러니까 대장동은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대장동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그 다른 거 뭐 성남 FC 그 뭐야 최근에 신세계 그 정용진이 또 뭐 고맙다 뭐 FC 성남 FC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 새끼도 혼좀 나야 될 거 그러니까 좀 이상해. 좀 그 혼좀 나야 돼 그 새끼는. 그게 뭐 태어나서 한 번도 자기가 저
고난을 당해본 역사가 없는. 외국 같으면 이사회에서 그냥 두겠어요. 날렸어야 주주총회에서 돼요. 그거. 네. 주식이 그렇게 빠졌는데도. 그 정용진 뽑에서 아직도 재벌계약 덜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구 됐나 몰라요. 그 주식 빠진 거. 그래서 그 다른 문제가 조금 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대장동은 사실 이재명 후보님도 그렇게 그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또 뭐 얼마든지 또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렇죠. 그것조차도 그렇죠. 웃으면서 웃으면서 남기는 아이고 그렇게 내가 그 이 위협적으로 느껴지셨나 봐요 이러면서 이제 네.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없는 죄도 죄로 만들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점이 사실 좀 염려가 됐는데 이마저도 웃으면서 관조하면서 넘어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조 참회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성주에서 직송하는 단맛 폭발의 무농약 관조 참회를 소개합니다. 관조는 이제 성주 참회 농부인 도완영 씨의 별명입니다. 그래서 관조 참회라고 부르는데 관조 참회는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농약을 안 쓰고 참회를 만드느냐? 예. 이 사실은 이제 대표적인 해충이 진딧물이거든요. 이 진딧물을 잡기 위해서 농약을 사용하는 대신에 진딧물의 천적 레마니 진딧벌과 미끌 애꽃 노린재 이걸 이용해가지고 천적 농법으로 건강하게 참외를 키웁니다. 또한 관조 참외는 대부분의 농가에서 이루어지는 인공 수정 대신에 자연 수정을 택했습니다. 모든 걸 꿀벌한테 맡기고 꿀벌이 수정해 주는 만큼만 수확합니다. 인공수정과 달리 자연수정으로 키워낸 참외는 속에 씨가 크고 많이 씹힙니다. 물론 씨가 작은 인공수정 참외가 먹기엔 더 편할 수 있는데 자연이 주는 진짜 단맛은 인공수정 참외보다도 자연수정된 참외가 관조 참외가 압도적입니다. 맛있네요. 여름에는 참외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럼 올 여름은 수박 없는 참외로. 지금이 또 수박 철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진짜 수박 좋아하는데 괜히 수박 먹기 싫은 거야. 아니, 그렇지 않아도 우리 관조님이 저기 페이스북에 올리기를 지금이 수박 철이라고 8월에 나오는 거는 고랭지 수박. 지금 수박 철이라고. 수박들이 활동이 많은가 보다 그 말씀하시더라고. 저는 우리 대학 다니는 성주에 우리 농화를 많이 갔거든요. 성주에 참외하고 수박이 엄청 맛있어요. 근데 이게 한여름에 노지니까 뜨끈뜨끈하잖아. 일하다가 말 안 듣는 애들은 야, 저 뜨끈뜨끈한 수박 한 통 그냥 먹어. 그렇게 강제로 먹였어요. 아이고. 뜨거운 수박. 뜨거운 수박? 네. 내 정치권의 수박은 뜨겁지가 않습니다. 뜨거운 수박을 본 적이 없어요. 마음이 뜨거워야 되는데. 맛있네요, 진짜. 메론보다는 참외가 맛있다. 이렇게 하면은 김용민 닦으면 입점하지 않은 그 참외고요. 네이버에서 관조 참외, 관조 참외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조 참외 그 판매처가 별동네 공동체인데 성주에서 농민회 외에 창립된 그 시민단체입니다. 여러분 별동네 공동체. 옛날도 성주 농민회 형들 그 잘 지내시나 모르겠네요. 네. 그럼 성주에서 직송하는 걸로 돼 있는. 그럼 그럼. 너무 맛있어요, 진짜. 아, 여러분, 이 참외철도 이제 곧 끝나요. 네. 이게 정치에 보면 우리 수박 논쟁을 하잖아요. 개혁성을 유지하면서 균형감도 있어야 되고 전략적 마인드도 있어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그런 정치인이 오래 가는 거지, 뭐. 무조건 개혁 방황하는 정치인들 있잖아요. 나중 되면 또 외톨이 돼. 네. 그런 거는 무조건 예외 치는 건 나 같은 유튜버들이 할 일이고 정치인은 그 이상의 것을 해야죠. 아니 내가 지난주에 우리 방송 편집하다가 이소영이 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은 장관 가려고 그랬었어요. 환경부 장관 본인이 간다고 그러고 떠들고 다녔대요. 아 그래요? 지역에서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내가 지역에 모르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이렇게 하고 돌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이소영이. 놀고 있네. 그분 뭘 모르겠다. 원래 이재명이 당선됐으면은 환경부를 에너지 환경부로 확대 재편할 생각이었어요. 산업부를 쪼개가지고 에너지 파트를 환경부로 붙여가지고 그게 선진국형 그 정부 조직이거든요. 에너지하고 환경은 같이 가는 거거든.
에너지 전환이 지금 아젠다니까 그렇게 그래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냥 의왕을 그냥 그렇게 시장을 의왕같은 다 뺏기고 아니 그거는 대선 당선된 다음에 해도 되잖아. 근데 벌써부터 환경부 장관 준비를 해. 선거운동 해야지. 그게 당선시켜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아, 그렇죠. 뭐 환경부 장관을 하든지 에너지 장관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선거운동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장관이 나온다. 이게 선거운동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뭐야 그게. 장관이 뭐 대수라고. 응? 그리고 아니 이소영 씨가 뭘 했다고 장관을 합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 사람 국회의원 되기 전에 뭐 이렇다 뭐 환경 분야에 뭐 활동한 게 환경단체였어. 환경단체?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근데 환경으로 자기 포지셔닝을 한 거죠. 다른 게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야. 근데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장관이나 정치인은 이 보편적으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가고 정치인이지 전문가 영역이 아니에요. 전문가는 데려다 쓰면 돼요. 그렇지. 정책 자문위원 쓰면 되고 그렇죠. 정책 보좌관 쓰는 거지. 아니 근데 요새는 보니까 그 저기 뭐지 그 국회 부의장. 되잖아요. 그럼 동네 현수막을 붙이더라고. 우리 부의장, 동네에서 부의장이 뭐 국회 아니 근데 동네에서는 안 그런가 봐. 국회 부의장 당선 축하 이렇게 해갖고 현수막 쫙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걸 하면은 예산이 더 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나 봐. 아이고 자 광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그 김치국이나 마시고 말이야. 선거 운동을 해야지 김치국을 마시면 어떡하나 선거철에 어? 국회의원이. 그래도 그 의왕 거기서 또 간발의 차로 지고 과천은 아예 내주고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둘 다 내주고 뭐야 그게 대체 도의원도 지금 다 못 들어가고 다음에 드랍하지 않겠어요? 모르죠 그건. 지역의 상황이 아주 안 좋으니까 얼마나 욕하겠어 대선인데 나타나지도 않고 코빼기도 안 베고 응? 자, 내 PR 광고입니다 정권이 바뀌기 전에 이명박근혜 시절부터 꾸준히 우리 편에 서서 후원과 광고를 내온 내 PR 우리 편 판촉물 회사입니다 자, 내 PR은 내가 하는 사업을 PR하라는 의미에서 내 PR입니다. 회사에서 거래처 선물이나 직원 선물을 고민하고 있는 동료를 발견한다면 내 PR. 관공서나 학교의 구매 담당자가 행사 기념 아이템을 찾고 있다면 내 PR. 결혼, 돌잔치, 칠순잔치, 답례품을 생각하고 있다면 내 PR. 판촉물 주문 어렵지도 비싸지도 않습니다. 아, 벌써 연락이 온 모양입니다. 내 PR에서 네, 연락. 네, 전화 왔구나. 예, 저기 끝난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 판촉물 주문 어렵지 않습니다. 예, 비싸지도 않습니다. 카카오톡이나 인터넷 포털에서 내 PR을 검색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올해는 내 PR이 창립 10주년이 돼서 회원이 되시면 더욱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도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3만 가지가 넘는 아이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메시지를 제품에 인쇄하실 수도 있고 선물 포장도 가능합니다. 또한 내 PR은 2008년부터 15년째 후원을 이어오고 있어서 내 PR에 주문하시면 매출의 일부는 소외계층과 불우이웃 우리 편 팟캐스트에 군자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왕면 우리 편 내 PR, 이왕면 판촉물도 내 PR. 지금처럼 암울한 검찰공화국 시대에는 다시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 필요합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망설이지 말고 문의해 주시면 커다란 연대의 힘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게 처음에 내 PR 이렇게 무슨 건강보조식품 알약 광고가 싶고 여기 왜 알약이 없지 이렇게 혹시 여기 양말도 있나요? 양말? 그런 거 있어요. 다 있어요? 뭐 없는 게 없어요. 여기. 아, 양말 좀 주문해야겠네요. 뭐 가전제품도 있고요. 뭐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양말 그 발목에다가 JYP 써가지고 선물 좀 돌릴까 싶어요. 여름에 양말을 여름에 양말을. 아, 추석 때. 예. 추석 때요? 예. 친구들한테. 알겠습니다. JYP 양말도. 아니, 이제 이낙연 형은 왜 미국 갔고 앞으로 뭐 어떻게 뭘 하시려나? 뭐 저기 조지 워싱턴 대학교 가셨으니까 거기 이제 워싱턴에 한국 주자 기자들 특파원들 많아요. 거기서 이제 뭐 열심히 교류하시면서 또 이재명 후보도 뒷담화도 하고 그러시 하시겠죠. 아 그리고 나서 뭐 그렇게 해서 인생을 끝내는 겁니까? 아니 지금 이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2년생이죠. 52년생. 그러면 거의 이게 몇 살이냐? 한 70대 초반? 그렇죠. 지금 우리 나이로 70 하나인데 70. 5년
4년 후에면은 75인데 바이든 영향으로 아마 계속 대권주자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뭐 예측이 됩니다만은.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은 세대 교체가 이제 일어났고요. 당대표가 30대 영선이 됐고, 민주당도 지금 이번 전대에서 그런 토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낙연 후보님은 아쉽지만 이제 더 이상 어떤 정치의 역할이나 이런 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새로운 지도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와야 돼요. 지금 원탑보다는 투탑, 쓰리탑으로 경쟁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요. 이렇게 끝냅니까? 너무 허무하네. 우리 이분이 나경이. 근데 내가 보니까 별 그 의미가 저기 없으실 것 같아요. 요새 그 저기 팬 미팅을 쭉 하셨는데 그 뭐지 연희 그린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그 칼라를 본인만의 칼라를 지금 만들었더라고요. 옛날에 그 바른 정당이 했던 그 칼라를 약간 그 뭐 청록 그린 같은. 아, 그 예전 자민련도 그런 색깔이었어요 옛날에. 예전에 그거 해가 지금은 그 녹색당입니다. 녹색당인데. 네, 그냥... 아니 근데 그런 거 왜요? 나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그리고 셔츠도 그런 색깔로 입고. 그리고 사실 그 이낙연 씨가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요, 본인과 정치를 같이 했던 사람들 있잖아. 뭐 정운 의원이라든지, 혹은 자기 지지하는 그 저기 곤충류를 연상하게 하는 그 사람들. 플라이. 당신들 마음에 안 들어도. 마음에 안 들어도 당신들 저기 민주당 후보를 밀어야지 어떻게 윤석열을 지지할 수 있느냐.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혼내 자기 지지자들에게. 근데 그쪽이 공보단장은 저쪽으로 넘어가 버리고 지지자들도 윤석열 미운파 운운하면서 그래 버렸는데 무슨 무슨 단적으로 그렇게 2017년 대선이 끝나고 이재명 후보가 손가락 혁명군을 스스로 가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기 이재명 후보한테 아 우리 이제 이거 경선이 굉장히 불공정했다. 우리 저 따로 나가서 무소속으로 나가자. 단호하게 끊었어요 그때. 아 무소속으로 나가자 그랬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랬지. 좀 극렬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 지지 그룹 중에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스스로 이렇게 해체해 버렸죠.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칼라를 쓰는 게 일각에서는 탈당 내지는 어떤 분당을 염두에 두고 당 칼라를 미리 쓰는 거 아니냐. 민주당이 파란색인데 왜 갑자기 그린색을 써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문제 나쁘게 보면 그런데요. 저는 좀 그 이 녹색이 이 녹색당 색깔이기도 하지만은 정치적 상징으로 진보를 상징합니다. 녹색이요? 아, 그렇구나. 좀 진보 개혁적 사고를 좀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그 좋은 그 당의 어른으로 남는 게 좋죠. 네. 아, 공격적 팬덤, 강경 지지자, 한겨레 등 진보 언론조차도 이렇게 민주당 지지층들을 공격하기 바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부한 말이라고 하죠. 조선 말에. 네. 일본이 침략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더라도 죽을 때까지 싸우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강경 지지자입니까? 그게 애국자 아니에요? 애국자죠. 저는 정치 지도자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대통령이 국민 탓하면 안 됩니다. 당 대표나 당의 지도자가 당원 탓하면 안 됩니다. 그럼 선생이 학생 탓하면 안 됩니다. 내가 못 가르쳐서 학생이 모르는 거지. 심지어 농부가 그 밭을 탓하면 밭을 탓하면 안 되겠네. 이런 표현 저는 쓰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고요. 팬덤이 없으면 대중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팬덤이 폐쇄적이거나 타인에 대한 과도한 공격성으로 나왔을 때는 그것을 또 나서서 설득시키는 것이 또 지도자의 몫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그런 행동이 나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양념이다 이런 표현도 하다가 나중에 또 자제도 좀 적당히 그렇죠. 시킵니다. 자제시켰죠. 지금 이재명 이 의원이 하는 걸 보면 굉장히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는 받아들인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양반도 옛날에 무지하게 당했거든. 누가요? 트위터 정치하면서 그렇죠. 많이 당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중들과는 안 싸워 이제. 옛날에는 막 그냥 뭐 변희재하고 싸우고 하세요? 변희재하고 다섯 건 정도 저기 소송전 벌어지고 그랬어요. 근데 다 이겼지 이재명이. 요새 변희재 씨가 방송하시잖아요. 아유. 강동구 재밌어요. 정치에 적이 어디 있고 동지가 어디 있습니까? 1년 뒤에 내가 전해철하고 방송할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하잖아 지금. 변희재하고 하고 있잖아요. 변희재하고. 네. 우리 편은 저는 그렇습니다.
윤석열 타도를 위해서는 적과도 손을 잡아야 돼. 그 적과도 손을 잡을 수 있다. 아, 당연하죠. 그래서 저 목사 고시 보고 돌아와서 저 광주에서 변희재하고 최대집까지 해서 윤석열 타도 집회를 열기로 했어요. 네. 아이고, 최대집까지. 최대집까지. 네. 아유, 외연 확장하셨네. 정규제도 오라고. 정규제도. 아유, 중도 확장하셨네. 정규제 만나보시면 정규제 뭐 많이 하더라고. 변희재도 그렇고 네. 잡다하게. 네. 그래서 윤석열 타도의 그 뜻을 같이 하면은 다 누구하고도 손잡을 수 있고 심지어 전광훈은 안 되지. 전광훈은 안 되지. 아니 그 저기 그런 모임에 전하 우리 그 김성애 대변 이런 쪽으로 사람 좀 불러주세요. 아 왜냐하면 김성애 박진영도 뭐 어디 가서 아는 척 엄청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요. 저는 부르지 마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거 저기 이런 거요. 팬덤의 문제는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요? 이게 민주주의 도편 추방제라고 들어보셨죠? 네, 네, 네. 그게 팬덤이 있어요. 그게 팬덤 때문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민주주의의 본질적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거를 적절한 수준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동력으로서 활용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어떤 이런 그 기회를 부여해가지고 좀 더 성장한 이 활동가를 쓸 수 있도록 당이 만들어줘야죠. 배척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한겨레 이 친구들 보면은 기사 쓴 애들 보니까 다 팬덤을 싫어하는 애들이야. 그 인보들. 이게 약간 그 우리 당내 수박들이 하는 얘기만 듣고서 이렇게 기사를 쓰는 것이. 아니 또 그 친구들 얘기가 솔깃하거든. 네, 그렇죠. 이른바 저기 시민들 편에선 정치인들은 다 쓰레기로 봐요 그 친구들이. 아니 정당이 정치 결사체인데 팬덤과 강한 로열티가 없는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누구하고 정치합니까? 아니, 중도라는 게 정당에 가입해 주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이게 그. 이 팬덤이라는 거는 또 보수 쪽하고는 이 민주당의 팬덤은 좀 달라요. 그쪽은 아스팔트 보수라고 그래서 완전 극우가 있는 거고 민주당의 이 팬덤이라는 거는 강성 지지자보다는 적극 지지층으로서 이 그 민주당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한 시각은 크게 좀 다른 스펙트럼이 넓지가 않거든요. 네. 워낙 오랫동안 민주당의 그 변화를 지켜봤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도자가 이 팬덤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문제는 안 된다. 그렇지. 우리 김용민 PD님도 팬덤이 좀 있으시잖아요. 제가 무슨 팬덤이 있어요? 우리 김용민 TV 자체. 아,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팬덤입니까? 저는 그냥 저희 그 지지자 동지로 여길 뿐입니다. 네. 원래 그런 동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동지라면은 제가 동의합니다. 예, 그러나 뭐 팬덤, 아예 뭐 그런 분은 없습니다. 예. 어쨌든 뭐 전 팬덤이란 표현이 일종의 멸칭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표현에 별로 동일하지는 않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민주당 지지자들을 모욕주는 이런 일을 진보 언론이 하면 됩니까? 그러게요. 아니 지들도 솔직히 얘기해서 막 후원 요청하고 있잖아요. 근데 후원자를 이렇게 누군가의 후원자를 이렇게 침뱉으면은 태극기 부대 그 지지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침뱉듯이 아 태극기 부대 중에 그 저기. 윤석열 타도를 외치는 분은 각성한 분들이 있고 그분들은 동지입니다. 네, 동지예요. 윤석열하고 타도 윤석열 타도를 외치면서 나중에 윤석열이 타도되면은 각자 자기 갈 길 가는 거예요. 각자. 네. 그때는 이제 연대를 했지. 언제 봤냐는 듯 헤어지기로 했어요. 우리 저기 정치 용어의 합종연행, 통일전선 전술. 목표를 달성했으면 이제 해체해야지. 네, 네, 네.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는 그러지 말란 법이 있어요? 그렇죠. 저는 뭐 외계인하고도 손잡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이 날릴 수 있다면. 예, 저는. 저보다는 훨씬 유연한 것 같아요. 유연해이지. 저는 처음에 당에 와서 이해가 못 됐던 게 그 민주화 운동 출신인데 이상하게 그 보수적인 그런 사람 밑에서 정치하는 거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자립이 돼야지 뭘 하든지. 법사위원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사위원장은 저기 시간 끌면서 국회개혁, 정치개혁 이렇게 해서 쪼개버려야 돼요. 아니 지금 법사위원장의 문제 아니고 빨리 국회의장부터 빨리 저기 뽑아가지고 아직도 안 됐어요? 아직도 안 됐어요. 아니 저쪽에서 법사위를 자기들 준다는 약속을 안 해주면은 국회의장을 뽑는 투표를 안 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빨리 해요. 지금. 근데 이게 국회의장 안 뽑고 법사위원장 안 뽑고 시간 끌면은 여당만 손해입니다.
여당 손해죠 당연히. 그리고 지금 인사청문회를 못 하고 있대잖아. 일이 여러 가지가 꼬여가지고 빨리 지금 저기 인사들 임명한 사람도 빨리 청문회에서 저기 시키시고 지금 국방부도 최근에 장관급 인사했단 말이에요. 장관급이 아니고 뭐지 그 장군급. 근데 거기 지금 빨리 신청해갖고 빨리 이제 임명해야지 안 하고 저러고 있으면 지금 북한 미사일 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이 야당된 입장에서. 이 인사청문회의 장관들의 이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할 필요 없어요. 그거 다 여당 책임이에요. 대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분들의 그 약점이라든가 문제점들 언론에 나오는 것들을 언론에 또 풀어주면 돼요. 그리고 또 그것과 별개로 상임위 열면 돼요. 상임위 열면서 비판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괜히 끌려다닐 필요 없다.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고 법사위원장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꾀를 내가지고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나누는 문제로 국회 개혁의 문제로 좀 이슈를 전환시키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법사위원장이 앉기가 힘들겠네. 없어도 됩니다. 아니 근데 지금 정말로 중요한 게요. 이 국방위 의원님들이 예산 감시 좀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지금 청와대 이전한 이후에 지금 완전히 쑥대밭이 됐나 봐요. 100일 경비단부터 해가지고 국방부랑 쑥대밭 됐지. 네, 이모군란 얘기가 나와요. 이모군란 지금 쌀을 제대로 안 주고 있나 보네요. 예. 야, 그 김병주 의원이 열일하고 있으시더라고요. 아 지금 국방위원들 진짜 좀 열심히 좀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저거 김건희 씨가 지금 5층으로 간다는데 정신 차리고 지금 저 그 주한미군 그 부대도 지금 새로 만든다잖아요. 그 옆에 하여간 좀 정말 열심히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 지방선거 6일 지방선거 좀 분석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낮은 투표율. 그 의미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이 이제 주로 투표장에 안 나왔다라는 건데 이제 많은 기레기들은 이게 뭐 이런 팬덤 정치 때문에 신물을 느껴서 혹은 송영길 이재명이 나올 시점이 아닌데 나와서 이렇게 완전히 수박들 얘기를 그대로 복창을 하는 언론들이 많습니다. 수박들의 그 저 논리는 누가 만드는지 정말 수박들이 만들겠지. 수박들이 자기들. 이게 일단은요, 그 이번 투표율이 50.9%였잖아요. 네. 사전 투표는 그래도 지방선거로 치면 제일 많이 했는데 지금 문제가 이제 광주 37.7, 그다음에 전북 48.6, 전남 58.4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광주하고 이제 호남에서의 낮은 투표율도 문제고, 그다음에 이 수도권에서의 교차 투표 이 두 가지가 지금 민주당이 연구해야 될 과제인데 이번에. 그 전남 쪽에서는 무소속이 또 많이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이 호남에 대한 전략이 민주당이 전면 수정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결국 공천권과 연계가 돼 있는데 이 호남에서 대중적인 정치인이 지금 맥이 끊긴 지가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뭔가 그 비대위원들 이걸 좀 개선 방안을 찾아내야 되고 그다음에 서울에서의 교차 투표는 이게 공천 문제인지 비대위 문제인지 저는 비대위 문제라고 봐요. 그 비대위의 똥볼 문제 때문에 서울에서 교차 투표가 지금 30만여 표가 오세훈은 안 찍고 민주당을 찍은 이게 30만 표가 되고 그다음에 대선에서 민주당을 찍었는데 이번에 투표 포기한 게 한 670만 표가 되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결국 정치를 제대로 복원하면 이 표는 다 다시 돌아온다. 네. 그렇게 얘기할게요. 네. 그러니까 대선 때 투표했던 분들이 그대로 나오면은 네. 상당 지역에서 그 당선자를 낼 수 있었는데 이번에 아까운, 그 사람들이 안 나왔어. 맞아요. 아까운 지역들이 너무 많고. 네, 제가 이제 모 방송에 나가가지고 대선 끝나고 하는 지방선거에서 현실적으로 이기기 어렵다. 너무 과도하게 기대하지 말자. 이랬다가 제가 폭격을 맞은 적이 있는데 그게 현실이에요. 대선 때 이미 이 허허 벌판에서 100만 대군이 모여서 싸웠잖아요. 그런데 20만 대군이 모여서 싸우는데 관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전쟁의 크기가 다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투표율은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 투표율이 떨어진다는 걸 가정했더라면 지지층 불러내기 게임에 충실했어야 되는데 지도부가 우왕좌왕했던 것들이 좀 가장 큰 원인이 그러니까 되지 않았나 지금 그런 생각입니다. 그 저기 이런 쓰레기 언론들의 분석에 따르면은 민주당의 지지층이 민주당 지지층 때문에 투표장에 안 나왔다는 얘기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게. 그리고 그 말이 성립을 하려면 이 낮은 투표율에서 민주당이 통방을 했어야 돼요. 근데 수도권에서
아깝게 진 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51대 49로 진 데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는 그럼 그 설명이 안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중도층들의 지지를 더 많이 받았어요.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설명이 안 된다고 보고요. 네. 물론 뭐 이 공천 과정에서의 문제점들 충분히 지적을 해야 됩니다. 일부러 네. 지적을 해야 되지만은 실제로 보면 이 제가 보기에 실명 거명하면은 세 분이 작동한 것 같아요. 한동훈, 박완주, 박지연 이 세 사람 때 이슈가 지지율이 가장 출렁이게 한 원인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요. 박완주도 사실은 저 박지연이 키운 이슈죠. 그렇죠. 아니 그렇잖아요. 네, 저기 그냥 박지연이가 그 우리가 이번에 제명을 했습니다. 단호한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이러고 끝내야 되는데 하는 곳마다 사과를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말아주세요. 박완수의 성추행. 그러니까 우리 성추행당 민주당 잊지 말아주세요. 그렇죠. 그 자꾸 계속 반복해서 각인을 시켜버린 문제가 있고 사실은 박완주 문제는 당내에서는 이미 작년에 그게 올라왔었던 이 안건이었고 사실 이제 박완주의 성비의 문제와 천안시장 공천에 대한 문제 두 가지로 보면은 저는 천안시장 공천에 대한 부분이 더 민주당의 표심에 영향을 줬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 성비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그게 이렇게 그 충남권, 그 충청권의 표를 이렇게 간발의 차로 다 지게 만든 거는 그 성비보다는 이 지금 천안시장 공천 내지는 그 공천이 좀 충청권의 공천이 좀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결과적으로 세종, 대전, 충남의 네. 민주당 그 광역단체장 출마자들은 중앙당 지도부의 잘못된 그 똥벌에 예, 똥벌에 의해 가지고 피해자가 된 거죠. 피해자가 된 거죠. 예. 이분들 이번에 제가 보기엔 다 됐었을 분들이거든요. 네. 다음 총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공천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세평들 개입하지 못하게. 응? 세평을 하려면은 중앙에서 몇몇 소수의 이름 없는 사람들이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붙고 그런 식으로 가야지 그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물어보면은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이 잘 하겠지. 그쵸, 그러나 거기도 해야 되겠죠. 이 자기 수족이 되는 사람들을 기왕이면 더 많이 공천시키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지 않겠어요? 그쵸. 그 욕망을 어떻게 통제합니까? 민심이 천심이거든요. 민주주의는 우리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자꾸 회의가 될 때는 그냥 국민들에게 길을 물어보면 됩니다. 그럼.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원들에게 길을 물어보면요. 그게 때로는 돌아가기도 하고 험한 길로 가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집단지성과 이 개별 인간의 이 자율적 판단이라는 것이 역사를 발전시키는 겁니다. 네. 아니 이게 저도 예전에 이제 당의 당직자로 일할 때 조직국의 부장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선거가 있기 전에 항상 조직국에서 나가서 전체적인 실사를 쫙 합니다. 그때 만나는 게 이제 지역의 원로들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단체 쪽 사람들 그리고 또 이제 당원들 이렇게 해갖고 골고루 다 만나서 전반적인 평가를 수집을 해요. 그러니까는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물어보거나 이러지 않고 그 외에 이제 사람들이 전반적인 평을 다 수집을 해 오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런 역량이나 이런 조직위원회의 활동이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지는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그런 거 자신 없으면은 그냥 조강특위라는 거 없애버려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정의당 이번 4천 명의 당선자 중에 한 명도 없어요. 열 명도 안 돼요. 10명 안 돼요. 네. 그런 당이 지금도 잘 건재하고 있는가요? 네. 근데 또 저기 진보당은 그 당에 비해서 거의 한 3배 가까이 또 그 기초단체장도 배출하고 말이죠. 울산에서. 저 며칠 전에 그 정의당 모 전 의원하고 한번 이 좀 대작을 했는데 이제 그만하고 민주당 와서 개혁하는 게 어떻게 했느냐 그 이야기 했었는데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진짜 정의당에서는 정말 비전이 없어. 거기서 지금 열심히 하는 몇몇 의원들 있잖아요. 전직 의원들 빨리 싹 다 정리하시고 민주당으로 오시든지 진보당으로 가시든지. 그리고 거기 옛날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국참당 계열들 아직도 유시민, 거기 있어요. 유시민 계열 아직도 일부 있고요. 야 우리 있다. 아직도 거기 있는 아직도 일부 있고 그다음에 저기 그 노회찬 그룹 그 계열들 그분들 노동과 평등의 가치 꾸준히 지켜오신 분들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아니, 저희 우리 교회에도 정의당 당원들이 있는데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진짜 뭐 인격도 훌륭하지만은 일단 나보다도 좀 사정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그런 고통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어떻게 행동해서 우리 사회가 보다 더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기대와 어떤 소명이 있는 분들이야. 정말 훌륭한 분들인데 이 지금 당 지도부는 개파를 치고 있어요.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예. 그 정의당 보면서 느끼는 건데 아, 페미니즘 정치에 결론이 이러하고. 그렇죠. 정말. 그것도 이벤트 정치예요. 정의당도 전형적인 이벤트 정치. 고마운 정의당이에요. 그 말로가 어떤지 다 보여줬잖아. 예, 이벤트 정치예요. 그런 거 보면 유권자분들이 참 정확하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페미니즘 정치가 이게 언더도그만데 일종의 그 사람들도 처음 시작할 때는 막 약자, 특히 뭐 우리 사회에서 아무래도 그렇죠. 가부장적 그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여성의 어떤 그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 페미니즘이 출발한 건 맞는데 그렇지만은 보세요. 남자 사냥을 하고 있어. 그 기조는 남혐이야, 남혐. 박지원을 보면 뭐 우리가 유감없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친구들도 보면은 내가 봤을 때는 자기들이 여성의 당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해봐야 안 되니까 대중정당 들어와서 일종의 어떤 추수꾼 전략, 사넘기기 전략 이게 신천지 용어입니다. 신천지 용어. 아, 신천지. 네. 신천지 용어야. 추수꾼 맞아 맞아. 추수꾼은 뭐예요? 추수꾼. 저기 하러 다니 잡으러 다닌다고. 추노도 아니고. 추수꾼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네. 교회 앞에 써 붙여놓은 거 봤어요. 남의 밭에 가가지고 네. 추수 설애하는 거지 설애. 아. 네. 그런 거지. 일종의 그런 거야. 이런 페미니즘에 대해서 그냥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들에게 뭐 잘 보일 필요가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계속 그냥 무조건 옳다 옳다 이렇게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민주당이 잘하는 당을 따라가야지. 어? 2등을 했다면은 망하는 당을 따라한다는 거는 이건 진짜 엽기고 난센스예요. 그렇잖아요. 국민의힘 보십시오. 여성가족부 폐지를 저 재미 많이 봤어요. 실행에 옮기진 못했지만은 그 공약으로 재미 봤고 이대남들이 다 거기 갔잖아. 어? 다 간 건 아니지만. 에? 70%가 갔죠. 저는 뭐 원래 소신이 여성가족위원회로 위원회 구조로 바꿔야 된다는 위원회 구조로 소신. 뭐 바꾸든지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 기존에 뭐 보건복지부라든지 그렇죠. 이런 데서 다 어? 기능을 그 업무를 대부분 그렇죠. 다 중첩되거든요. 그리고 이선옥 작가 말은 우리가 사실은 교육부 다 어린 시절에 학교 다니잖아요. 국민 누구나 다 한 번씩 경험해 보는 이런 걸로 해서 부처가 생겨야지 여성가족부 여성만 그 혜택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어떻게 이런 거에 국민들이 그 모든 국민들에게 다 세금을 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아니 그리고 전체 여성을 위한 전체 여성도 아니죠. 그렇지. 예, 우리가 네. 이런 말은 안 하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금 이 상황 그 페미니즘에 대해서 무비판 무지성으로 그냥 계속 쫓아왔다가 무슨 꼴을 당했는지 이게 좀 복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 정치생수쇼 출연하고 네. 나도 어쩔 수 없이 페미니즘 책 사서 봤어요. 네. 공부를 했어요. 네. 그 전에는 다 그냥. 아이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랬다. 옛날 짬밥으로 그냥 뭐 네. 이야기했는데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아 저도 학생 때 저도 이제 총 여학생의 임원이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아이고.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는 열심히 네. 페미니즘 공부하고 예. 특히 이제 성경에서의 그 여성의 약자 예수님이 예. 항상 여성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항상 데리고 마리아 딱 데리고 그랬었잖아요. 네네네네네. 그런 걸 봤을 때 지금의 예. 페미니즘은 너무 좀 치우쳐져 있다. 네. 사냥돼 있다. 사냥이야 사냥 남자 사냥. 이거 안 되지. 당연히 여성에 대해서도 또 남성에 대해서도 어느 누구도 혐오하지 말아야 되는 그럼요. 게 네. 원칙이고 기조여야 하는데 아 우리 저 여기 많이 병들었어요. 내년에 그 내후년에 이제 총선이 있을 텐데 제가 사는 동네 지역구 국회의원이 정춘숙 씨라고. 예. 네. 저기 저는 뭐 그분이 후보가 되면 찍을 마음이 있어요. 근데 경선 제대로 거쳐야 돼. 공정한 경선 거쳐서 된다면 난 그 양반이 아니라 민주당을 위해서 찍을 마음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뭐 단수 공천을 받는다든지 뭐 이렇게 뭐 저는 그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오히려 마이너스 감산제를 일부 주고 시작해야 된다고 봐요. 신인들의 등장을 위해 가지고. 근데 현역 의원인데도 여성이라고 해서 막 가산점 주잖아요. 이거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니 김상희 부의장 그 양반 저기 김한규가 도전했는데 그냥 물리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김한규 강남 가서 떨어지고 또 저 누구야 저 그 강남구 의원했던 아, 그 사람이 이름 까먹었네. 그, 아 여선홍이. 아, 그렇지. 네. 남인순 지역구 갔다가 아예 거기서도 완전 발길질로 뻥 당했지. 예, 청년인데 네. 뭐야 그게 도대체. 예. 이런 일들이 내년에는 내후년에는 없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만약에 정춘숙 씨가 무슨 특혜를 받아서 공천을 받으면 저는 도장을 팔려고 합니다. 도장. 꺼져라는 도장을 파가지고
국민의힘 후보 칸에다가 딱 누를 생각입니다. 그리고 집어넣을 생각이에요. 네. 뭐 제가 저기 어? 그 국민의힘에게 한 표를 줄 수는 없지만은 꺼져 하나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춘숙 씨, 내가 뭐 당신을 증오하는 게 아닙니다. 혐오하는 게 아니에요. 어? 제대로 된 그 이 공천 과정을 거쳐서 후보가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그때는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예. 자, 오늘 방송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 주 뵙겠습니다. 아, 다음 주가 아니라 저희 목사고시 보고 후주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